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인 뜻이 어떤 때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뜻도 있지요. 그렇죠. 예. 네.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닌데. 예. 네. 그래서, 여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러지?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싫은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란 것이 여러분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은 여러분이 원하지도 뭐예요?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 네. 이제는 좀 그만 미워하고 싶어. 그렇죠? 왜? 미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 아, 이제 좀 미운 생각 그만하고 이제 잠 좀 자자. 그래서 난 미운 생각 끝!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인간이란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내면적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켜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선택 그랬지만, 그게, 네. 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기 싫어도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뭐예요? 아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는 초딩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내가 잘 관찰을 해보면 내가 왜 이랬지? 이건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닌데? 네. 여러분, 자 오늘 지난 강의 시간에 그 정신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말씀, 감사하는 마음, 네, 진리를 깨달았고 그러면 내 뇌파가 바뀌어버려.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뇌파입니다. 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전까지는 베타파였어. 그러니까 베타파가 내 뇌를 지배할 때는 짜증, 걱정, 근심, 예, 두려움, 예, 이런 걸로 꽉 차 있었어. 잡념으로. 근데 그 아름다움이 쫙 들어. 와,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면 잡념이 뭐예요? 사라져버려.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실이라는 말이 있고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면 뭐예요? 사실이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과 진실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고등학교 때 술 같이 먹던 술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자식이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도 술은 먹고 있었어요. 저는 담배가 몸에 잘 안 맞는 것 같아. 담배 연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보고 조금, 이제, 조언을 했죠. 야, 담배 끊는 게 좋아. 담배라는 거는, 이때까지 우리 의학계에서 연구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사실이 발견됐으니까, 담배 끊는 게 네 건강을 위해서 좋을 거야. 그래서 점잖게 타일렀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한 모금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 달아놓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는 담배만 모르지. 이 맛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이 담배 없으면 산 맛이 없어.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 친구 거짓말 했어요? 참말 했어요? 참말 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친구가 사실을 얘기했어요?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진실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래 놓고 이제 담배를 한 5분 후에 이제 다 폈어. 그래서 이제 꽁초를 재떨이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끄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그것이 진실입니다.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 그러나 그것은 그 친구에게 진실은 아니야. 네. 그러면 사실과 진실의 경계선이 뭘까요, 여러분? 경계선은 생명입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는 쪽이 진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명 쪽으로 가는 거. 담배를 자꾸 피면 내가 어느 쪽으로 나를 몰고 가고 있어요? 사망 쪽으로. 그래서 그런데도 좋아. 그거는 진실일 수가 없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가 라스베가스로 가세요.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달래. 저는 이 라스베가스 가면 그 도박 아닙니까? 그렇죠? 큰 호텔에 그냥 그 1층이 막 전부 도박장이에요. 막 굉장히 넓죠. 뭐 이 강당 한 3배 뭐. 여기서 쫙 하지 막 도박하느라고 담배 피우고 막 시끄럽고 저는 그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저는 어디를 생각하고 그랬냐면 여기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라스베가스보다 멋있죠. 네. 여기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란 데입니다. 아, 멋있어요. 아, 멋있죠? 네? 네. 멋있어.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진짜 폭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폭포가, 폭포의 높이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1km야, 1km.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찌그만 거를 폭포라 그래 놓으니까 이런 폭포는 가서 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아. 자. 근데 여기로 데리고 간대. 전 여기 오면 유전자가 뭐예요? 와! 그래서 여기도 멀어요. 라스베가스만큼 멀어요. 예. 네. 한 7시간 운전해가지고. 그 전, 와! 하고 서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여기 데려다 놓으면 라스베가스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라스베가스가 지금 뭐 땡기다가 지 맘대로 안 나오면 이제 에이 또 뭐 약오르고 유전자 꺼지고 뭐 화닥증 나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고 이야 이러고 보고 있다. 이 친구는 바로 제 뒤에 서서 이제 보고 있는데 조용해. 뭐 이 친구가 좋다는 소리를 안 하나 싶어서 좌측에 그리고 뒤로 탁 돌아보니까 친구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담배가 이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좋아. 그럼 저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다 봤어. 다 봤으면 빨리 가자. 아.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야 임마 네가 내가 라스베가스 구경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라고. 그랬더니 자식이 뭐라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다고? 웃기고 있네.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이라고 생각했어. 아시겠죠? 그래놓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여기 와가지고 저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려고 7시간이나 운전해봤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건 뭐라고 불러요?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거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사람은 폭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즉, 뭐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 사실만 알아.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누군가가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야. 그렇죠? 아름다운 창조주의 작품인데 이 창작자는 뭐를 아는 사람이요? 뭐를 아는 존재요? 아름다움을 아는.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줄 아는
아름다움의 그 감각이 있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창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멋있는 작품이 작품을 눈앞에 두고도 뭐예요? 그림이네. 그림이지.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사실이지. 그 그림이 나타내는 아름다움을 봐야 그 그림의 진실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 진실을 봤을 때, 그 진실 속에, 그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는 거야. 그렇죠. 예. 네. 밤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러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서? 예. 네. 사실대로만 보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나는 담배 맛을 좋아한다. 는 사실일 뿐이야. 왜? 좋아하니까. 그런데 끊기는 뭐예요? 끊어야 돼. 그게 이제 내 생명, 내 건강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게. 그러나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폐암 걸리거나 말거나. 좋은데 뭐. 왜? 그런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난 담배 없으면 못 산다. 사실이야. 사실이 진실인 걸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이 바로 진실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사실만 보지 마시고, 자, 인생은 무엇이냐? 사실대로 한번 해보세요. 인생은 무엇이냐? 어느 날 밤, 대낮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밤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뭐예요? 후닥닥 후닥닥 해가지고 우리 엄마의 자궁 속에 어떻게? 네, 아빠의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예. 네. 수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10달 후에 내가 돼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연히 태어났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자, 인생은 뭐냐? 먹고 또 먹고 자고 또 자고 싸고 예. 네. 화내고 미워하고 일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나고 그래서 죽어버리면 헛되버리는 것이 인생이지.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뭐라 그래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사실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야. 왜? 그것이 다라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다. 70년, 80년을 살고 뭐 늙어서 병들어가지고 빌빌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싱싱할 때 뭐예요? 가자. 그게 제가 대학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왜 안 죽은지 아세요? 그래서 죽으려고 다 계획을 짰어요. 죽어도 좀 멋있는 데 가서 죽고 싶어.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라도 우리 그 친구들이 야, 상구 그 새끼 멋있게 죽었어.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
그 죽은 후에 그 들을 수 있나요? 그런데 꼭 죽은 후에도 내가 살아 있는 것처럼 그것부터 벌써 뭐예요? 죽기 싫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부터 아직도 미련이 있다는 얘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그래서 다 살피다가 결국 낙점된 데가 어디냐면 여기 양양 낙산사 의상대. 낙산사 여러분 의상대 경치 좋아요. 그렇죠? 여기 가면 동해바다 절벽에서 탁 뛰어내리면 야 상국 멋있게 죽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일주일에 버스가 한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뭐 타면 한 10시간, 12시간씩 걸렸어. 그 대관령 그 고갯길 넘어가지고 요즘이야 뭐 고속도로로 달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일요일 날 가서 죽으려고 이제 딱 버스 요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화요일 날 독감에 걸렸어요. 왜 웃어요? 독감에 걸려서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막 죽겠어? 죽겠어? 근데 갑자기 뭐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낙산사 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거 웃기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낙산사 가서 죽는다는 게 이게 가만 보니까 쇼 같아. 아하, 내가 쇼하고 있는 거야? 그 쇼요, 아니요? 쇼 맞지. 왜? 관중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중들이 그 동창들이 에? 뭐라고 생각하기를 바라고 멋있게 죽었다고 새끼. 웃기죠. 웃겨요. 우리는 뭐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생각하고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왜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저 자꾸만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예, 네,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따라서 미리 판단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미리 판단하고 뭐예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 웃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진실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하 담배를 피운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그쪽을 확고하게 선택하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담배를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너무너무 죽겠어서 독감 때문에 죽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죽겠다는 사람이 왜 죽기가 싫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쇼일 수도 뭐요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야 내가 쇼한다고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그런데 나는
죽고 싶은 사람이야? 아니야. 독감 걸려보니까 죽고 싶은 놈이 아니더라고. 예.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어, 나는 죽고 싶지 않구나. 그런데 왜 죽고 싶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많아. 인생은 뭐니까? 먹고 싸고 자고 뭐 어? 고생하고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인생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그게 맞는 말이면 그 죽어버려야 돼. 빨리. 뭐 뭘 그렇게 오래 질질 끌어 쓸데없는 거. 그렇죠? 그렇게 제가 확신하고 있었는데 독감에 걸리니까 내가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구, 너 왜 살고 싶은데?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고 싶냐 말이에요. 이유 없이 살고 싶어. 여러분, 맞아요, 아니요. 네, 할 말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이 살고 싶지? 그러니까 나는 죽을 거야. 죽는 것이 맞아. 라는 것은 이상구가 무엇대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대로 생각한 거예요. 인생의 사실. 먹고 자고 싸고 뭐 어쩌고 하다가 죽으면 흑대벌써. 그러니까 그것은 인생에 대한 지극히 사실적인 관찰이야.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부정적인 관찰이야. 그렇죠? 인생이 왜 살아서 오래오래 살 만큼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줄을 이상구는 그때는 뭐예요? 몰랐다. 예, 몰랐다. 지금은, 나이가 1년 또 1년 먹는 게요.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한 살 한 살 먹는 게 괴롭더라고. 그래서 생일이 미워. 예,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내가 다음 해, 1년 후에 나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 내가 또 어떤 강의를 하고 있을까? 어떤 새로운 진실을 깨닫고 있을까? 지금은 아직도 덜 깨달은 거. 그게 궁금해. 흥미진진해요. 아시겠죠? 네. 왜? 그런 걸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주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속에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깊은 진실을 깨닫고 싶고 또 깨달을 거라고 믿어. 그래서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것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건강 상태도 제가 젊었을 때 지난번 우리 신하백하고 거기 9시간 동안 왕복하고 왔으면 한 이틀 동안 뭐예요? 몸살이 났을 거예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이럴 텐데. 가득 없어. 놀라워? 뉴 스타트를 해 간다는 것이 이게 와 이럴 수도 있네 내 나이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또 이런 것도 젊어집디까 하고 비밀리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좀 수상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예. 네. 막, 예. 네. 힘이 나.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뉴 스타트를 해보시면 그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상식선을 벗어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 독감 걸려서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살고 싶은 그 뜻은 내 뜻이 아닌 것 같아. 아시겠죠? 왜? 내 뜻을, 내 생각으로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다고. 근데 아주 강력하게 살고 싶은데 이유가 없어. 설명,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살고 싶네? 이 말밖에 없어. 그러면 나를, 그거는 내가 아니고, 왜? 나는 지금 뭐예요? 죽어야 돼. 죽으려고 계획을 다 세웠어. 그러면 이거는 내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누구 뜻이냐? 이게 뭐냐? 왜 나는 무조건 하고 살고 싶지? 라는 이 이유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섣불리 뭐예요? 죽으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무슨 결정을 냈냐면 자살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자살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구나. 이것까지 내가 알고 그래서 비교하고 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야지. 지금 현재 내가 자살 죽고 싶다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치우친 결정이다.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뒤돌이켜보니까 맞는 생각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 내가 전혀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데 독감에 걸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생각을 안 할 수도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살아있고 더 건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 이 체격도 이 근육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5년보다 더 좋고 10년 전보다 더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KBS에 등장해서 할 때가 1982년입니다. 1988년. 1988년이니까 제가 그때가 50 아니야. 45세 되던데. 43년생이니까. 그렇죠. 45세 됐을 때 사람들이 제가 텔레비 나와서 강의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랬게? 너나 잘하세요 그랬다고. 왜? 바람 불면 뭐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그때 말로 갈비씨. 갈비씨. 그리고 병이 많았어. 근데 뉴스타트 하면서 제가 의사로서는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없는 그 병들이 15가지 종류의 병들이 그중에 제일 심각했던 것이 역류성 식도염 기관지 천식입니다. 천식. 아주 천식이 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천식 전문의였거든. 그런데 약으로는 천식이 절대로 완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전문의니까 확실히 알죠. 그래서 그때는 천식이 심한 사람은 천식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 스테로이드까지 먹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그 스테로이드까지 먹은 사람이 제가.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천식, 식도,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대장염, 십이지장 궤양, 변비, 무좀, 이런 거 다 해서 15가지가 했어요. 약으로 안 되는 거 다. 근데 이제는 한 가지도 제 몸에 남아있는 병이 없다. 모든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중에는 여러분 저도 우울증, 암 공포증, 공황장애라는 것을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힘을 탁 받고 붙은 거야. 이야, 이거구나. 맞았어. 할 때부터는 유전자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다 병이 치유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우리의 내면의 환경, 우리의 생각, 마음, 뜻, 이것이 이제 우리 유전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게 됐는데, 여러분 꿈꾸죠, 그렇죠? 꿈 꿈꾸는데 그 꿈은 왜 꾸이게? 뇌파가 우리 뇌 안에서 어떻게? 희한하게 작동을 하면서 뇌파가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런 꿈 꾸고 싶어, 안 꾸고 싶어? 안 꾸고 싶어. 이런 꿈 막, 꿈 막 무섭고 말이에요, 막. 근데, 꿈 꾸기 싫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소변이 말이어서 깨가지고 소변 보고 다시 잠들면서 이 꿈 이제 그만 꿨으면 좋겠다 싶어도 또 연속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는 싫어. 싫다는데도 내가 꾸면 그것은 내가 막을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뇌파를 변화시키는 게 뭐라고요? 그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캄캄한 밤에, 무엇이 와서 내 뇌파를 가지고 놀아. 제가 참 기분 좋은 꿈인데요. 아주 제가 자주 꾸는 꿈인데, 그 뭐냐, 제가 공중을 나는 꿈입니다. 손을 벌리면, 그래서 공중에 제가 붕 떠요. 그 꿈은 자꾸 꾸고 싶어.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꾸고 싶다고 또 꾸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꾸고 싶어도 안 꾸어지는 것이 일수야. 꾸기 싫은 꿈도 어떻게 해요? 자꾸 꾸요. 그러니까 내 뇌파를 조절하는 어떤 뭐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싫어도 내 싫은 뜻을, 싫은 생각을 넣어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영적 에너지라고 해요. 그 영적 에너지가 왔다 하면 내 뇌파는 영적 에너지의 밥이야. 왜? 내 뇌파는 물리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아무리 싸워봐야 나는 못 이겨. 왜?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뭐니까? 영적 에너지니까. 영적 에너지. 여러분, 영. 이 무슨 자예요? 비오듯이. 영은 우리 사람에게 비가 오듯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입구가 세 개야. 이게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입이 세 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자예요? 공, 일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거를 뭐예요? 영이라 그래, 영.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하고 거의 같은 단어입니까? 예? 네? 신이라는. 그래서 산신령이라고 그래. 그런데, 예, 그, 세 글자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산령이라고 그래도 돼. 산신이라고 그래도 돼. 그런데, 그래서, 좋은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그래? 신령한 말씀, 신이 주는 말씀.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신, 이 영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거야. 그 에너지의 본질은 뭐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근데 그 에너지를 기라고 그럽니다. 기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옛날에 중국 그 고전에서 요순우 그 황제 시대에 황제 내경 그때 그 황제들은 정치한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잘 살게 하는 거야. 백성들 돌봐주는 거. 그래서 그 황제 내경에 기가 뭐냐 보면 기는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기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미 배웠잖아요. 힘은 뭐 속에 있다? 진리 속에 있다. 그렇죠? 진, 선, 미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진, 선, 미를 다 합하면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 있는 힘이다. 그 영은 무슨 영이다? 신의 영이다. 그러니까 그 신의 영 속에 뭐가 있다? 기가 있다. 그래서 보세요. 기는 진리의 영이다. 제가 저걸 찾고서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야, 옛날 분들이 뭐예요? 정말 깊이 깨달았구나. 진리는 기는 진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우리들의 뇌파를 지배해서 그 뇌파를 조절하면서 내가 진리를 생각하도록 하고 선을 생각하도록 하고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진짜 생기야. 생명을 주는 기인데 우리는 생명의 반대쪽 생각도 해야네요. 예, 네, 그거 생각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명, 이건 생명 에너지 생기.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죠. 그것을 제 책에서는 생명 뭐라 부른다? 파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 유전자를 꺼버리는 내 유전 내 파를 베타파로 만들어 버리는 나쁜 내 파로 만들어 버리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가진 거 나를 죽이려고 왜 결국 내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꺼버려 가지고 내가 병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나를 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망파 사망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파 사망파로 나누자.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 자, 생명파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망파의 본질은 뭘까? 자,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다? 상대방 중심적 사랑이다. 그것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그것은 무아의 사랑이라. 그러면 그 반대쪽은 어떤 사랑일까? 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그것은 결국 이기심이요. 그것은 뭐예요?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기심과 욕심을 내가 과도하게 사용할 때 나는 뭐예요? 분노하고 증오하고 예? 질투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서 내 유전자 꺼. 그래서 사망파의 본질은 결국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조건적. 자, 이래서 여러분 그러면 자 신하고 영은 꼭 같은 말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 아, 옛날에는 공부도 착실히 하고, 부모들도 잘 섬기고, 형제 자매들 잘 돌보고 하던 놈이 갑자기 술 먹고, 도박하고, 야, 엉망이야.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어떤 놈이라 그래요? 정신없이 산다 그래. 정신이 나간 놈이라 그래요. 참 재밌어요. 정신이 나갔대. 그러다가 또 한 1년 후에 보니까 뭐예요? 아, 옛날로 돌아왔어. 그럴 때 또 우리 뭐라 그래요?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요. 하. 옛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요? 정신이. 그 정신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 가게 해? 생명 쪽으로, 진선미, 사랑으로 가게 하고.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지도 몰라. 맨날 술 취해가지고 뻗고, 토하고, 담배 피우고.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요. 하.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좋은 뜻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말대로 하면 그건 뭐였다?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좋은 뜻을 넣어줬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라는 두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정.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 정자요 최고의 뜻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 뭐요? 정신이야, 신이야, 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 무당 보고 뭐 들렸다 그래? 신 들렸다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들었다 켜요, 안 들었다 켜요? 똑같은 말이야. 무당이 들리는 신은 무슨 신이라 켜요? 그거를 정신이라고 한 겁니다. 무당이 신이 들면 무당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접신, 입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신, 그거는 정신이 아니야. 무슨 신이, 무슨 신이게? 그런 신들을 잡신들이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요, 신을 인정했어. 했는데, 대부분의 신들은 다 뭐예요? 잡신들이다. 어느 신이 최고 신이다? 정신이다. 그래서 이 정자를, 정자의 뜻을 공부해 보면 최고라는 겁니다. 어떻게 최고냐? 이 정미소 알죠? 정미소. 정미소 뭐 하는데요? 빠서 가루. 그래서 제일 부드럽고 제일 열심히 빠가지고 제일 고운 가루, 제일 부드러운 가루. 최고로 부드럽고 최고로 곱고 최고로 그렇게 최고로 부드럽고 곱게 하려면 최고로 뭐를 드려야 돼? 정성을 드려. 그 정자야.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있다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곱고 그렇게 우리에게 뭐요? 정성스러운 신이다. 그리고 가장 총명하다. 가장 우수하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무슨 신이 있다? 정신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을 알고 난 뒤부터 정신, 정신 안 그래야 되겠다. 앞으로는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잡신들은 뭐예요? 자신놈들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없이 사는 것은 무엇에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온갖 잡질들을 다 한다고. 옛날에 안 하던 짓, 옛날에 안 하던 욕도 하고. 그것이 잡신에 휘둘려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정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정신 그러면 어떤 신인가? 그렇죠? 보면 정할 정자, 정하다, 정성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짙다, 곱게,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뭐 좋은 건 다 갖고 있어, 그렇죠? 그런 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신 취급을 해준 신이 정신이라는 신이야. 그런데 그 신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부드럽다. 정성스럽다. 부드럽고 정성스러우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지. 이야,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신이나 영이나 아주 같은 글자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를 준다. 그것은 사랑이다. 잡신은 악령이라고 부른다. 그 길을, 그 생기를 어떻게 막아서
유전자를 꺼뜨리고 우리를 스트레스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 댕겨도. 교대 안 댕겨도 정신 캐요 안 캐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제발 좀 뭐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제발, 어? 좀 정신님의 말을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자,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간다. 참 착한 남편인데, 애들도 좋아하고, 가정도 화목한데, 예,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정신이 뭐예요? 정신을 빼앗겼어. 그래서 월급 타가지고 꽃뱀한테 다 갖다 바쳤다. 정신 나갔어. 네. 나중에 드디어 뭐예요? 정신 돌아왔어.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했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맛이 갔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병이 왜 났을까 하면 결국은 정신없이 뭔가에 집착했다 이 말입니다. 네. 뭔가에 막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막 맛이 뭐예요? 갔던 거 그때. 네. 그렇죠? 뭐 돈 버는데 뭐예요? 정신이 없었어. 네. 이렇게 내 건강을 살필 겨를도 뭐예요? 없어. 건강은 둘째 문제야. 이거 빨리 한 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맛이 간 거예요. 그렇죠? 정신을 빼앗겼다는 말도 하고 정신을 빼앗아간다. 그다음에 정신을 뺀다고 그러기도 하고 정신이 어지럽다. 이 정신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써요.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없이 산다. 그다음에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 요새 사람들 먹는 거 뭡니까? 막 정신없이 먹어. 그 매운 걸 어떻게 먹어? 근데 막,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는, 이런 거를 정신없이 처먹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처먹다가, 우리 신화백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제가 많이 처먹었습니다. 술 많이 처먹고, 고기 막 엄청 처먹었대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말에, 보세요. 정신 없이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정신 차리고 먹어라.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밥 한 끼 먹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박수! 예. 네. 여러분, 그 중국 고전 뭐 역사 이런 거 이렇게 훑어보면 야, 그 중국 정부도 최근에 와서 그걸 인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여순 우 그런 사람들의 그 정치 사상이 어디로부터 왔냐? 동이족으로부터 왔대요. 그런데 우리 조상도 누구요? 동이족이요. 그런데 그 동이족의 근본 뿌리가 고조선이래요. 고조선. 그래가지고 중국이 영국을 중국이 이제 한국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한국이 우리 거다라고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중국 문화 자체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는 그 한국 문화의 뿌리가 사상의 뿌리가 뭐예요? 고조선. 그 뿌리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들의 역사의 시작도 어디 사상을 가지고 와서 고조선의 사상이라고 해서 그 중국 정부가 중국 사께서 그것을 오케이를 했대.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뭐요? 고조선에서 시작한 하나의 뭐요? 사상과 그 정치 체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은근슬쩍 뭐요? 한국도 너희들 다 우리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거를 동북공정이라 그런 됩니다. 그건 제가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그래서 한자 이 글자도요 다 동이종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밝혀져서 중국 정부도 와. 그러니까 이야 이거 여러분 그래서 동이족이 중국에 온 한족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느 선생의 말에 의하면 고조선의 사상이 뭐예요? 예? 당군, 당군 사상이 뭐예요? 홍익인간, 예.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널리 사랑하는 것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홍익인간 정신. 옛날에 그게 5천년 전 얘기인데 그 시대에 백성을 다스릴 때 힘으로 다스리라 그러지 않고 뭐요? 널리 사랑으로 다스리란 정신이 그때 5천년 전에 거기서 동이족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족이 받아가지고 가서 요수는 그 위대한 정말 그때 태평 세대의 정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네. 와, 멋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먹는 거, 음식 한 끼 먹는데도 하나님 얘기해서 안 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먹으라. 정신 차리고 먹으라. 네. 여러분, 과식을 하면 아주 나쁘거든요. 네. 과식을 하면 굶는 것보다 더 나빠. 자. 근데 어떻게 먹으면 과식을 해요? 정신없이 처먹으면 과식한다니까.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것도 뭐를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잡수라, 이 말이야. 예. 네. 그래서 막 처먹는 거를 또 어떻게 먹는다 그래? 허겁지겁. 허겁지겁. 예. 네. 예. 네. 그 저는 여러분이 저 먹는 걸 이렇게 보면 허겁지겁 먹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도 정신 좀 차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알고 보니 우리 백성들은 정신이란 말을 온갖 데 다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참 그래서 옛날 그 시대의 사람들 좀 뭐예요? 그라파 뭐 이런 데는 다 뭐예요? 뭐 역사가 뭐예요? 폭력의 역사야. 바이킹, 러시아 역사 살펴보세요, 여러분. 조금 오래 가면 뭐예요?
막 서로 죽이다가 다 볼리다 봐. 일본 보세요. 죽여 안 죽여. 예, 막 사물에 사랑하라 없어. 아시겠죠? 그럼 막 죽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찾고 그런데 야 우리는 정신님을 좋아해. 부드러운 신, 정성스러운 신, 우리 건강을 돌보시는 신. 예, 예.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뉴스타트 한다는 게 뭐 하는 일이요? 알고 보니까 정신 차리자는 얘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신이 들어오시면 그 정신님이 뭐를 줘? 생기를 주는 거야. 그 정신님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바로. 예.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석가모니 선생님도 뭐라? 대자 대비. 예. 예. 노자, 장자, 공자님도 그 사상을 한 글자로 딱 줄이면 뭐예요? 뭐예요? 그 노자, 장자, 공자님의 사상의 핵심 한 글자. 인이야. 사랑이야.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홍익 인간의 뭐예요?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아 그래서 이런 아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놀라운 진리 철학이 배경에 깔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기술로만 다룰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기계야, 기계.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존재들이야? 네, 영이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다뤄야 되는 거지. 기술로, 물질로 다뤄야 해결 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정신님이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좋은 뜻을 넣어주는 존재는 거룩한 영, 결국 정신님이야.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그 반대되는 무조건적 사랑에 반대되는 진선미에 반대되는 뜻을 내가 싫어도 넣어주는 존재는 그거는 잡신들. 그 잡신을 성경은 악령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님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선미가 들어오고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들어온다. 그것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으면 나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한다. 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나의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켜야지. 그러니까 내 유전자들이 병들었던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다. 자,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의 치유 철학입니다. 아시겠죠? 치유 철학. 그래서 이 철학을 이 사상을 여러분이 탁 받아들이면 그 영의 힘,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놀라운 일을 그 영적 에너지가 한다 이 말이야. 그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노자는.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나를 치유되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들어와서 성령 정신님이 들어와서 그거를 도라고 그럽니다. 도 사랑 그 인이 들어와서 예?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므로 나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없구나를 뭐라 그래? 무위자연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나는 함이 없다. 그러나 예. 이 온 자연을 다스리고 있는 뭐가 들어오면 그 영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영적 에너지가 내 세포 속에 들어와서 며칠기도 움직여주고 그래서 나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위가 맞아요, 맞아요. 그걸 그 당시에 깨달았어, 그 노자 선생님. 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유전자 걱정을 하고 있을수록, 뭐요? 여러분은 무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요? 유위야. 내가 유전자, 그만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이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일단 뭐를 받아들여라? 그 영적 에너지,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여. 그거를 내 마음에 그릇에 품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품어. 그리고 야 날씨 좋고 웬 현미밥이 이렇게 맛있을까? 여러분 집에서 하는 현미밥하고 맛이 다르죠. 예, 네. 예, 네. 구수한 게요. 이 현미밥 일품입니다. 이 밥도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녁 식사가 상당히 단순하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돈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하셔야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회복하는 것이 자연치유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자연이죠. 그럼 저절로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건 없죠. 저절로 되게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뭐예요? 영적 에너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에서는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요것만 탁 보시고 끝나겠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네. 무위야, 무위. 아기가 둘이야. 어떤 아기 같아요? 조산아들이야, 미숙아. 만삭이 돼서 태어나지 못하고 6개월, 7개월 만에 태어난 일이네. 얘들이 본래 어디서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야 되죠. 인큐베이터가 하는 일이 뭐 하느냐면 습도 조절, 그 다음에 온도 조절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체온, 애들은 아직도 이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서 미숙하니까 이 뇌에 체온 조절 중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어떻게 해요? 땀을 내요. 왜 땀을 내요? 땀이 마르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날씨가 더워지네. 땀을 내야 되겠네. 땀 시작. 하이야. 이래서 땀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뭐요? 하신다 이거야. 그게 사실이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 유전자의 며칠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건 다 누군데? 그게 영적 에너지, 정신님의 에너지야. 그게 생명 에너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병도 결국 두고 보면, 이야, 하나님이 고치셨네. 이상구 박사가 안 고쳐. 이상구 박사는 구라만 쳤지. 그렇죠? 와, 이래서 여러분이 몸으로 정신님의 존재를 뭐요? 체험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면서 내가 실생활 속에서 뭐예요?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얘네들이 이제 이런 요즘은 미국 병원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를 캥거루 맘 케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캥거루가 새끼를 뭐예요? 품고 있잖아요. 그 이제 미숙아. 근데 왜 인큐베이터에 안 넣고? 그 주로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이런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엄마가 밤새도록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때는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재우지만 적어도 낮에는 뭐예요? 이렇게 엄마가 품고 있는 시간이 더 좋다는 사실을 밝혀줘. 그러면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고? 체온 조절은 아기는 못하는 거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일이야. 아기 체온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아기는 체온이 떨어지니까 여기 뇌에서 체온을 올리는 그런 작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발달이 덜 돼서 못해. 그런데 그대로 가만 놔두면 뭐예요? 체온 자꾸 더 떨어져서 저체온이 되면 큰일 나. 죽어. 그런데 딱 보면 아기 체온이 딱 떨어지면요. 엄마는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아기 체온이 뭐 떨어지고 있는지 안 떨어지고 있는지 그거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엄마는 몰라. 아기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모르는데 엄마 체온이 어떻게 싹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엄마는 내 체온, 여러분 체온 올릴 줄 아는 사람 손 들고 오세요. 올라가라! 안 돼요. 그 놈은 모르고 이렇게 앉고 있는데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딱 올라가. 그렇게 기다렸다가 아기 체온이 다시 정상화되면 엄마 체온이 다시 정상화 내려. 엄마도 하는 게 없고
아기도 하는 게 없어. 네. 그런데 누가 하고 있어? 생기가 하고 있어.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낫는 것도 다 이런 식이 되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고 있으면 돼? 노래 부르고 예, 웃고 박수 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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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현대의학은 다 야, 의사가 다 해 줘야 돼. 의사고 유전자로 어떻게?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 이걸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걸 증명을 했어요. 엄마 체온이 엄마는 올릴 줄도 모르는데 쏙 올라가더라. 그래 가지고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maternal은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 infant, 이건 아기. 그 다음에 thermal이란 말은 온도입니다. 온도, synchrony. synchrony란 말은 동조. 엄마, 아기, 체온, 동조 현상이란.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될까? 왜 엄마의 체온이, 엄마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저절로 올라갈까? 그거는 엄마의 뇌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작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는 작동시킬 줄도 몰라. 그럼 누가 작동시켰지? 답은 뭐예요? 몰라요. 왜 몰라요? 뭐를 인정을 안 하니까?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나, 생명파의 존재를 인정 안 하면 결국은 몰라로서 끝납니다. 예. 그래서 몰라로 끝나려니까 너무 좀 바보 같으니까 무슨 단어를 하나 갖다 붙여요? 본능적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 본능의 정체는 뭐냐? 그때 가서 이제 또 몰랍니다. 본능이란 말 뭐예요? 본래의 능력이다. 우리는 본래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뭐예요? 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그걸 본능이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야. 그 본능.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죠. 창조주의 능력, 도의 능력, 그런 뜻이죠. 무조건적 사랑, 생기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워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을 믿고 선택하는 거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 민족, 이 보통 민족이 뭐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제 침략을 당하고,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6.25를 당하고, 그 다음에 급진적인 뭐예요? 경제 발전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돈. 이러다 보니까, 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사랑의 도인 이게 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가 자꾸 더 많이 생겨, 안 생겨요? 급진적으로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생명의 도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다 암도 나시고, 당뇨도 나시고, 고혈압도 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본보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났냐? 뭘 먹었는데? 이상구 박사가 뭐 좋은 거 주더냐? 뭐라 그래야 돼요? 너도 무의를 깨달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보니까 정신 없이 사는데 병 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와, 병이 났거든. 그렇죠? 그러면 병은 생명으로 낫는다. 그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된다고. 그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다 나라들이 망해가고 있지만 이 중국은 너무 심해요. 왜? 중국은 돈에 미쳐도 제일 많이 미친 사람. 돈에 미쳐가지고 뭐까지? 사람 잡아가지고 장기까지 꺼내서 판다고. 콩팥 꺼내서 뭐요? 납치. 이런 인성이 뭐요? 돈과 인성, 인간의 가치를 비교할 때 가장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추락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의식이 아주 빈약해져. 그러면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요? 범국민적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전국시대, 혼란의 시대, 이렇게 혼란할수록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 아시죠? 그런 분들이 바로 노자요,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큰일 났거든. 이거 다 서로 죽이는 일에만 열심히 정복하고 죽이고. 그때 진리를 성령을 보내서 정신님을 보내서 공자를 깨닫게 하고 노자를 뭐요 깨닫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좀 살려보려고. 그런데 또 전쟁이 나고 공산당 국민당이 싸우고 지금 완전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는 여러분의 몸만 다시 허물어져가는 여러분 몸만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가족을 다시 되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라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철학이에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보니까 위대한 사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디 건강을 회복하시고 본보기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내가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살아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